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름의 은총을 입게 하셔서 예배의 처소로 이끄시고 준비된 귀한 찬양대원들의 노래와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열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과 이 귀한 고백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열린 문을 통해 주님의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미천 한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자비로 덮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사 좀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23번째 로마서 강의는 그러므로라는 본문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어떤 이야기를 받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해서 우리는 앞에 전체 10장까지를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10장 21절 한 절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또 거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딱 한 절 속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껌껌마다 시시때때로 한 번도 온전히 섬긴 적도 없고 패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제가 동작을 한번 상상을 통해서 표현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종일 손을 벌렸대요. 자, 이렇게 손을 벌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죽게, 그런 말일까요? 이 말은 제가 어느 책을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딱 눈에 포착이 되는 특이한 제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독일의 신학자인데 누가복음 15장을 강해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통 누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많은 강해자나 신학자들이 맞추는가 하면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하나님께로, 즉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 측면이 있죠. 한데 사실 그 본문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데 1차적인 초점이 있지 않고 그 초점의 진짜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탕한 아들을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기대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있지 돌아온 탕자의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표현이에요. 종일 하나님이 배반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됐어요. 질문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독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했어. 우린 버림당한 존재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유랑하고 흩어진 민족으로서 고난 속에 집어던져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우린 심판당한 거야. 이런 지독한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뭐 우리를 택한 백성, 선민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발전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야. 이렇게까지 의식이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상과 생각이 과연 오늘날 일부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제가 아는 그 어느 친구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내용을 다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가지 못할 자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지독한 환란을 겪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버렸어.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기가 겪었던 고난이 힘들었으면 친구들 만나서 얼굴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버렸어. 야, 그러지 않고서야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갈 수가 있겠니? 하나님 나 버렸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고난이 너무 심하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예배당 다닌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거란 말이냐? 이게 뭘까? 그 친구의 넋두리처럼 나는 저주받은 건가? 심판받은 건가? 또 나에게 몰아치는 폭풍이 너무 심할 때는 그런 마음을 한켠에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고난의 역사라는 비바람 속에 던져져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변증을 합니다. 그게 오늘 주된 골자가 되는데 첫 번째 자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첫 번째,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얘기는 이제 자기 개인을 통한 변증이죠. 나도 골수 이스라엘 백성이다. 더구나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 간증 및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대목이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엘리야가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소개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절. 2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구약의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뭐 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을 했대요. 고발하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엘리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워낙 잘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영토가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집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했겠어요? 민심도 흉흉해졌겠죠. 이걸 당시 실권자였던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 모든 재난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앙이 온 것이다 해서 엘리야에게 모든 재앙의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 주제가 뭐였죠?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대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그런 박해가 무섭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이방 여자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죠. 해서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 섬기던 모든 신을 끌고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가 뒤섞여져서 혼합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다양한 신을 섬기며 활동을 하던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벌의 대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었는데 그 책임을 오히려 엘리야가 다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엘리야가 전쟁을 선언하죠. 전쟁이다 하고 아합의 선지자와 이세벨의 제사장들을 갈멜산 꼭대기 위에다가 다 소집을 합니다. 우리가 결판을 내자.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 결판을 내자 해서 종교 전쟁을 선포해요. 그럼 갈멜산 위에서 밤새도록 이제 준비가 이루어지고 하루 종일 이방의 제사장들이 자기 몸에 칼로 그어가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광란의 춤을 추며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의 신을 종일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릿 시내가로 이 제사장들을 850명을 끌고 가서 다 처형을 하죠. 완전한 승리였어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됐다. 이 정도면 우상을 섬기던 권력자들이 승복을 하겠지, 설득당하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웬걸 다음날 날아온 전갈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자인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이 전령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누가 벌을 내린다고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전쟁을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구조가 아니고.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그 한 여인의 서슬퍼런 복수의 고함 앞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방금 앞장에서 850명의 선자들과 용감하게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서슬퍼런 살의 앞에 무너져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나무를 만나 그 로뎀 나무라는 밑에 두루 누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를 여기서 끝내 주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 생명 부지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생명이
충분하니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하고 두루누워서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승리는 왜 준 겁니까? 왜 이 정권 잡은 자들은 그 승리를 확인하고서도 항복하지 않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내 목숨을 찾는 일밖에 없는데 우상 섬기는 자들의 칼에 죽노니 하나님이 직접 손대서 나를 거둬가 주십시오.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그냥 널브러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따스한 손길로 다가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심신이 많이 지쳤구나 일어나라. 그래서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서 그의 힘을 복돋아 줍니다. 허기진 사람에게 피곤한 사람에게는 쉰가 먹을 게 필요해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주어받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엘리야야 네 많이 지쳤구나 일나라 와서 여기 먹을 거 있으니까 음식 먹고 힘내자.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셔서 음식을 먹이우고 광야 길을 더 걷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에 어디에 세우냐 하면 호렙산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잊을 수 없는 유명한 현장 앞에 세웁니다. 거기 한 굴에 엘리야를 얹어놔요. 그리고는 네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지나갑니다. 아무데도 하나님이 임재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이 뭡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콜 데마마 다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 그 뜻이에요. 이 네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자, 첫 번째 그림. 크고 강한 바람.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있지 않았어. 불.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있지 않았어. 지진. 모든 땅에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있지 않았어요. 불, 바람, 지진.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갖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형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야, 넌 내가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이 땅을 불태워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미한 소리. 콜 데마마 다카.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성경에 어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죠?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놓고 하나님께 대면하여 율법을 받을 때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써주십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고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이 주변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직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 자, 오늘 4절을 볼까요?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앞을 보십시다.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해석의 이제 열쇠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도 뭘로 남겨둔 겁니까?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를 남겨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택함을 입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드러내시죠? 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긍휼을 감춰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지되 아주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어요. 그 성품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멸망과 심판 아래 놓여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맞아요. 맞지만 그 가운데 뭘 남겨둔다고요? 남은 자를 남겨둬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근거나 조건이 있어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를 남겨둔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혈통적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는 다분히 인간적인 기초의 구원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지킴으로써 그 구원을 붙들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를 고쾌한 겁니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죄에 엎드러지게 해서 뭐 한 겁니까?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자비와 나의 긍휼과 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쳐주면서 그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아래 던져질 정도로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그 잘할 때 가끔 이런 장면 이웃집에서 봤어요.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야단치다가 못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으면 어제 사준 옷 너 벗겨가지고 지나가는 거지 줄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자식을 정말 거지보다 못 여겨서 이 자식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자식을? 그 얘기 아니죠. 이것도 무슨 방식이에요? 부모님의 꾸지람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너 정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 그 옷 벗겨서 옆집에 갖다 준다? 그래서 벗겨가지고 옆집에 줘버려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벗김을 당한 이 아이는 아, 내가 어쩐지 수상하다 했다. 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사건건 시비고 사사건건 뭐라 그러시더니 내가 어두운 자식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결국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나는 어두운 자식이야. 난 다리 밑에서 주웠어.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뭘 드러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무궁하시며 끝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11절을 잘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릅니까? 이방인에게 이르러 누구로 시기가 나게 해요? 자, 여길 보세요. 얘를 이제 옷을 벗겨서 옆집에 갖다 주면 시샘을 누가 할까요? 본 자식이 시샘을 한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돌아오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12절을 잘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거를 이해해야 오늘 진짜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긴 할 텐데 못 알아들으시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자,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오늘 11장은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적인 전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생각을 해봐라. 너희의 넘어짐과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실수로 이웃이 이방인이 풍성하게 됐다면 너희가 풍성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속성상 이웃을 도루망하게 하겠느냐? 더 풍성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과 완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한복판에 우리 인류의 구원과 우리 모든 삶의 구원에 자비와 은혜에 가장 궁극적인 근본 기초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오늘 이 본문은 일관되게 누구의 긍휼을 소개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긍휼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본 자손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린 심판받은 존재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스라엘 인생들의 오해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혹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겪는 많은 시련이 있어요. 정말 심판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매일 겹쳐서 지나갈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꼭 마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처럼 비춰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 북한 지하의 교회, 전쟁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십자가가 꺾였을 때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북한 땅에 남은 자들을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가 이 얘기를 언제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이 심판과 멸망 아래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한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의 고난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를 매일매일 구원하러 뚜벅뚜벅 말씀과 약속을 따라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긍휼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걸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걸고 또 남은 2014년 한 주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긍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